LG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에티저들을 하나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. 티저에서 어떤 점을 추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티저를 보면 스마트폰 크기 화면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카메라와 게임 아이콘을 먹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맵에 뿌려진 아이템을 보면 앱 서랍으로 추정되는 아이콘과 설정 아이콘, 그리고 루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번 전략 스마트폰은 카메라와 게임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, 앱 서랍은 새로운 UX와 UI의 제공, 설정은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만한 새로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. 다음에 펼쳐지면서 듀얼 스크린이 나타나고, 캐릭터는 듀얼 스크린으로 건너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V50 싱큐와 같은 듀얼 스크린 활용의 중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마지막에 닫히면서 시간, 날짜가 나타나는데, 듀얼 스크린 뒷면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창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8월 12일 새로운 영상에서는 시계 모양에 0도, 104도, 180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표시된 저 숫자 내에서 고정시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LG전자는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9에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과 신형 듀얼 스크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원래는 V 시리즈의 후속이 나올 시기이지만 V50 싱큐가 올 상반기에 출시되면서 그 주기도 사라져버린 탓에 다음 스마트폰은 V50 싱큐의 후속이 나올지 GA 싱큐의 후속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